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력의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맞춤 레슨을 해줘야지 실력이 다른데 그걸 일방적으로 갖다 쏟아부어버리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아까 전제했듯이 어떤 경우? 남자, 여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내 여자 파트너가 남자에 비해서 성격이 실력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남자의 공격력을 여자가 방어할 수 없을 때 그때 쓰는 시스템이에요. 이해됐죠? 네. 네. 남자가 서비스 받는 위치 한번 서봐요. 네. 자. 남자가 서비스 받을 때는 저 받아봐요. 왜요? 응. 내가 여자야? 거기 그렇게 받아요? 아, 여자가 있을 때? 아니, 이 경우에는 일단 여자가 전의를 최대한 많이 보게 하는 네. 연습법이에요. 가급적이면 여자가 앞을 보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여자가 상대편 남자의 샤트를 받기가 버거운 상황. 그러니까 여자가 뒤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타켓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랠리가 끝날 때까지 앞에만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동호인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여자가 이렇게 받을 때 여기 가서 서 있으면 이거 방해되잖아요. 여기다 서비스면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어야지. 이쪽에 서 있다가 자 근데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다리가 이렇게 좁으면 어려워 이렇게. 그렇죠? 이 다리가 한 요 정도는 벌어져야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무릎 이렇게 굽히고 그렇지. 그래야지 내가 이 굽히고 있어야지 순간적으로 뒤로 밀 수도 있고 뒤꿈치를 띄고 오른발을 굽히고 있으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오른발을 밀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동호인들은 대부분 여기 서기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 서면 동호인들 A조지, A조. 네. A조는 여기서 왼발이 많이 나가죠, 그죠? 프로 선수들도 여기서 왼발이 많이 나가는 스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추어가 여기 서는데 여기서 왼발이 나가는 건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빨리 오른발이 나가야지. 아,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죠? 네. 그런데 다리를 이렇게 좁혀 있으면 내가 뒤에 나갈 때 이 발이 스텝 수가 너무 이렇게 밀기가 어려워져요. 서비스를 받을 때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은 이 왼발을 굳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프하려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살짝만 미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점프하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지 동호인들이 이제 A조, B조, D조, C조가 다 이게 다 다르다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D조다, C조다 그러면 보통 뒤로 나가는 스텝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왼발이 완전히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살짝만 가고 뒤로 점프하면서 이렇게 치고 있고. 살짝만 가고 뒤로 점프하면 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것만 밑으로 잘 찍어 내려오면 내 파트너가 앞을 봐주니까 복식에서도 마찬가지고 혼합복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스텝을 완전히 갈라 하지 말고 여기서 살짝 가고 그 다음에 점프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좁혀 쓰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봐야 돼. 그렇지. 그러면 여자는 어디서 해야 돼? 이렇게 서 있다가 남자가 서비스를 여기서 어떻게 받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가급적 여자 쪽으로. 이쪽으로 줘야 돼. 여자 쪽으로. 자, 봐봐. 여자 쪽으로 넣는 것보다 가장 우선 기본적인 거라 하면 이 서비스 리턴을 이쪽에다 하는 게 좋은 거지. 자, 그럼 서비스를 위해서 리턴을 여기다 했다고 쳐봐요. 해봐.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돌아가요. 그걸 더 재빠르게 한번 해봐요, 다시. 하고 그걸 더 빨리 가봐요. 더 빨리 가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안 될까? 확 못 뛰어? 이렇게?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쳤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한번 해봐요.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치고 폴딱. 아니 한 번에 폴딱 뛰라니까. 치고 그렇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받은 다음에 최대한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치고 일단 한번 폴딱 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낫지. 여기서 정리하지. 그렇지. 내가 그 다음에 자 받았어.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또 해봐.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보는 것이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파트너가 서비스를 받을 때 가급적이면 볼을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혼복을 해서 여자를 만약에 앞으로 포지션을 시킨다면 남자가 올리는 스트로크를 하면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뭘 잘해야 돼? 헤어핀 잘하면 좋겠지. 여기서 서비스가 오면 여기서 빨리 와서 이런 걸 잘하면 좋겠지, 이렇게. 여기서 이런 걸 빨리 하고 그다음에 빨리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정리하는 거지.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중간 볼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안녕하세요, 심피디입니다. 중간 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 볼이란 반코트 기준으로 6등분했을 때
3번, 4번 지역으로 공격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 전이 어깨를 살짝 넘기는 볼을 말하는데요. 이때 3번, 4번 지역으로 셔틀콕이 가기 전에 상대방 전이한테 먼저 잡혀서 푸시를 당하거나 드라이브를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빨리 떠오르면 좋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여기 섰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는 상대편에 이제 여기는 포핸드가 되고 나는 빼게 되잖아. 네. 그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주면 내가 포핸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가운데 있다면 내가 헤어핀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헤어핀을 짧게 떨어뜨릴 수 있으면.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 볼로 이렇게 해놓고 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헤어핀을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이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쪽은 좀 조심을 하고 이쪽으로 쳐야지 포핸드에서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붕 떠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위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어핀 같은 걸 잘하면 훨씬 더 이 여자를 앞에서 들어오게 하고 내가 뒤로 나갈 때 훨씬 더 유리하지. 왜냐면 헤어핀이 잘 들어가면 셔틀이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 길면서 좀 뜬 것이 나오면 상대편한테 바로 드라이브를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자를 앞으로 잘 이렇게 포지션을 취하게 하려면은 남자가 어떤 서비스턴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예리한 헤어핀 리턴을 많이 하면 여자를 앞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내가 뒤로 나갈 때 서비스 리턴부터 해서 공격의 기회를 만드는 전술을 풀기가 되게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남자가 잘못 해놓고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하면 안 되는 거죠? 여자가 받는다. 여자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받는 위치에 서봐요. 네.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가? 갑자기 헷갈리네? TV에 나오면 다 헷갈려요?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카메라 갖다 들이대면 걷다가도 넘어져요, 그죠? 아, 그러네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다리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게 하지 말고 좀 적당히 넓게 해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비스를 이렇게 넓어잖아요. 그럼 이쪽 빼기가 어떻게 아무래도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약간은 여기 가운데 쓰는 것보다는 약간 이쪽으로 서야지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 왼쪽에 서야지 이렇게 아,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여자는 그럼 띄워줘야 되나요? 남자가 받을 수 있게 띄워주면은 제일 못하는 헤어핀이지 뭐죠? 25지 가장 제일 잘하는 게 마찬가지로 헤어핀을 놓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중간포를 놓고 들어가는 스트로크를 해야지 여기서 여자도 마찬가지로 헤어핀 놓고 들어가면 좋겠죠 이렇게 그죠? 안 되면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백사이드로 노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백사이드로 노려야지 우리가 풀기가 편하거든. 근데 이제 여자가 잘못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볼을 쳐버리면 저쪽에서 바로 그냥 드라이브를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아까 전제했듯이 어떤 경우? 남자, 여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내 여자 파트너가 상대편의 남자에 비해서 형격기 실력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남자의 공격력을 여자가 방어할 수 없을 때 그때 쓰는 시스템이. 이해됐죠? 네. 자 그럼 해봐 이제 서비스 받아요. 자 그럼 남자는 이렇게 서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치고 당연히 치고 가운데로 오겠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소 서비스를 받는 리턴은 어떻게 보면 미리 정해져 있는 거고 사실은 어떤 게 어려운 거야? 롱 서비스가 어려운 거죠 여자는 그죠? 네. 남자는 거꾸로 롱 서비스가 오면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고 뒤로 서는 거니까 당연히 공격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롱 서비스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빨리 우리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드느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상대편 남자의 수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롱 서비스가 오면 그렇죠 잘 알고 있네. 내가 너무 잘 가르쳤나? 하프 스매싱이나 드롭 같은 걸 해서 빨리 뛰어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자가 뒤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이그레 빵 쳤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온몸으로 받는 거죠, 온몸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리턴을 하고 빨리 들어가서 앞으로 봐주는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걸 한번 해봐요. 좀 이쪽으로 좀 붙어야죠. 그렇지. 다리 아까 어떻게 알았어요? 10분 전에 가르쳐준 것도 잃어버려, 그죠? 좋아, 좋아. 웃으면서 재밌게 하자고. 교육은 재밌게 해야 돼, 그죠? 자, 했다. 좀 더 빨리 가야 되지 않아?
가급적이면 이런 샤트를 이렇게 드럼보다 뭐 하는 게 좋을까? 공격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거보다? 공격의 기회가 왔으면 공격을 잡고 하는 게 좋죠. 일단은 받고 나서 스텝하고 여자가 움직이는 걸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남자는 가급적이면 네트 앞에 붙이는 짧은 헤어핀이나 이 중간볼 놓고 움직인다. 가급적이면 뒤로 올리지 않는다. 그게 안 될 때 이제 올려야겠죠. 그죠? 제일 좋은 건 짧은 헤어핀, 중간볼. 그죠? 가급적이면 우리 정도 시즌에서 CJ와 DJ들은 여기보다는 이쪽 백핸드를 무조건 노린다. 네. 오케이? 네. 그 남자 파트너가 좀 부실하네. 강한 공격을 해야지. 찬스를 잡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늘어져야죠. 그죠? 끝내야지, 끝내야지. 다리. 10분 전에 가르쳤는데. 뒤로 들어 더 벌려서. 뒤꿈치 들어요. 이게 중심을 이렇게 밀 수 있도록. 그때 이 팔은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지. 왜냐면 여기서 빨리빨리 쳐야 되니까. 큰 스윙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빨리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빨리 공격을 해줘야 되겠죠? 여자는 빨리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는 여자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빨리 여자가 들어와서. 그렇지. 어우, 까봉. 그 이런 프레이나 조금 더 되면 이 헤어핀을 어떻게 여기보다는 여기로 잘못하면 이렇게 상대편 빼게 되잖아. 이제. 내 파트는 빼게 되잖아. 그럼 어디가 좋아요? 중간볼 해보는 게 좋지. 그러니까 앞이나 중간볼이 안 되면 이제 이쪽을 고심해 봐야지. 우선은 1차적인 것은 이쪽을 많이 노리란 말이야. 그게 얘네들이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가운데 포지션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다 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다 그러면 거기다 여기다 쳐야 되는 거고 쏠렸을 때 이렇게 치는 거지. 자, 그건 왜 그렇다? 그렇죠. 얘네들은 포이고 우리는 빼게 되니까. 내 파트너를 보호를 해줘야지, 그죠? 네. 내 파트너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옆에 잘했는데 너 왜 못 받아? 그러면 안 된다. 복식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좋았어. 자. 중간볼. 자, 이제 아까 헤어핀에서 중간볼 해보는 거야. 이거. 자. 아웃이잖아. 자. 근데 조금 더 사이드로 빠져야겠지, 그죠? 잘 보고 가지. 내가 여기서 크로스 할 수도 있는데 봐야지.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사이드 스텝 밟아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자, 파트너 받았어.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아, 내가 너무 잘 알아.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좀 낮춘다고 낮춘 건데. 자. 날 새겄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상대가 DJ급에서는 되게 때리기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헤어핀 아니면 이 키를 넘겨서 이렇게 떨어지는 볼을 하면 우리가 공격을 이해하기가 좋다. 근데 대부분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여자가 무조건 상대편 헤어핀 넣으면 그냥 가서 뻥 올리고 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내 파트너가 스매싱을 못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플레이는 내가 친 샷들이 그 다음에 우리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쪽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지. 그리고 빨리 와이죠. 아, 자, 그렇죠. 헤어핀 아니면 중간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헤어핀을 좀 맞춰서 하려는데 좀. 그렇지. 그렇게 헤어핀하고 빨리 가든지 들어왔다가 헤어핀 했다가 자, 중간볼로. 그렇죠. 이 정도 해주면 좋은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가 서비스 받을 때 한번 해볼까요? 자, 여자가 소 서비스 받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되죠, 그죠? 자, 소 서비스 받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되니까, 그죠? 자, 근데 농 서비스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남자가 농 서비스는 문제 안 되죠? 바로 공격하면 되니까. 남자가 개념 없이 뒤로 가면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하이크를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하고는 혼복하지 마세요. 네, 이기고 싶으면 그런 사람은 혼복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여자가 농 서비스 받을 때요. 이렇게 얌전하게 들어보면은 이 서비스는 여자한테 당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차라리 뭘 하는 거지? 하프 스매싱이나 강 스매싱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픈 드롭은 남자의 내 남자의 공격을 못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당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자는 뒤에서 많이 움직이고 여자는 앞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수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공격기를 빨리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때리고 나서 너무 여유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잽싸게 들어와야지. 그냥 이 발바닥에 고무탄 내가 나야 돼요. 그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면 상대가 가만히 안 있죠. 자, 재빠르게 낼리를 끝내겠다는 거지. 빨리 들어와야 돼. 알았죠? 여자가 가급적이면 하이크를 치는 것보다 하프 스매싱이라도 공격을 해야지. 하이크를 치고 들어와서 내 남자 파트너가 받았네 못 받았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오늘 얘기한 것 좀 이해가 좀 돼요? 네. 실전에서 처음엔 잘 안 돼도 자꾸 해봐요. 자꾸 해봐야지. 안 될 때마다 파트너한테 용기를 줘야지. 응? 처음 해놓고 안 됐는데 왜 이러니 되니 안 되냐 하면 안 돼요? 네.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시스템을 완성을 시켜야 돼요. 알았죠? 자, 오늘 수업한 거 잘 기억하고 다음에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하길.